안녕하세요. 다다다 스윙 스튜디오의 다다다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입고 있는 이 원피스를 가방으로 리폼할 거예요. 그럼 만들기 영상 시작할게요. 원피스를 원하는 가방 길이만큼 잘라주세요. 저는 허리 부분에 이 재봉선이 있는 부분을 자를 거예요.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린 부분이 곡선인데요. 일직선이 되도록 잘라주세요. 옆선에서 8cm 표시한 부분끼리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접은 부분의 밑부분을 고정해주세요. 집게로 집은 부분을 0.5cm로 재봉해주세요. 이렇게 0.5cm 재봉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밑에 부분을 끝에서 1cm 재봉해 줍니다. 이렇게 바닥 부분을 1cm로 재봉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뒤집어 주세요. 이번에는 손잡이를 만들 건데요. 앞쪽에 이렇게 깊이 파인 라인과 동일하게 뒤에도 그려주세요. 그린 선에서부터 1.5cm 위에 다시 한번 선을 그려주세요. 방금 그린 선을 따라 잘라주세요. 어깨 부분에 뒷부분에 있는 이만큼의 접힌 원단을 다 뜯어주세요. 어깨 끝의 원단과 안으로 들어간 원단을 자연스럽게 잘라주세요. 원단의 자른 부분을 오버로크 노루발을 이용해서 오버로크 재봉해주세요. 오버로크는 11번 스티치를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올이 풀리지 않도록 오버로크 제공을 해줬습니다. 아까 그린 안쪽의 선을 따라서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집게로 지붕 원단의 끝에서 0.5 들어간 지점을 한 줄 제공하고 또 그 밑으로 0.5 내려간 지점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두 줄 제공되었습니다. 가방의 옆부분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안쪽에서 2cm 내려온 지점을 제공해주세요. 이렇게 2cm를 제공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뒤집어 볼게요. 뒤집었을 때는 이런 모양이고 이렇게 옆선에 2cm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가방이 너무 심심해서 저는 저희 다다다의 라벨과 귀여운 강아지 와펜을 붙일 거예요. 이렇게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아까 자른 원피스의 스커트 부분으로 스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잘린 부분의 윗부분을 안쪽으로 0.5cm 접어서 제공해주세요. 본인의 허리 사이즈만큼 자른 고무 밴드를 준비해주세요. 허리 안쪽에 제공된 선을 실뜨개로 뜯어주세요. 이렇게 벌어진 사이에 고무밴드를 넣습니다. 고무밴드가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고무밴드의 끝과 끝을 2cm 겹쳐놓고 지그재그 모양으로 제공해주세요.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고무줄을 스커트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벌어진 부분은 손바느질 공구르기로 막아줍니다. 이렇게 스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원피스를 리폼해서 이 스커트와 가방을 만들었어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만들고 싶은 아이템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